네, 오늘 기자수첩은 10%나 되는 높은 할인율을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온누리 상품권 깡 현상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보도한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이 할인 혜택 폭이 크게 늘어나면서 큰 인기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차익을 노린 일부 사람들이 상품권 깡으로 사재기를 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는커녕 정부의 지원책이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여성에게 다가가 봉투를 건넵니다. 봉투 안에 담긴 것은 온누리 상품권. 심지어 차량까지 동원돼 단체로 상품권 구입에 나섰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이 10%까지 오른 상품권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상품권 깡 현장입니다. 제도의 허점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혈세 낭비만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온누리 상품권 실태를 취재한 신민지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기자, 이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쓰이는 상품권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이른바 깡을 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평소 5%였던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이 이번 설을 앞두고 10%까지 오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부는 평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서 할인율을 10%로 조정을 해왔는데요. 네. 명절이 낀 이번 달에는 특별히 2주 동안 10% 할인 판매하고 한 사람당 구입 금액을 50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혜택을 대폭 늘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최대 45만 원으로 5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후 온누리 상품권 가맹 사업자들이 상품권을 모아서 은행에 가져오면 액면가 그대로 환전을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차익 10%가 고스란히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네, 10%의 차익이라면 굉장히 높은 수익인데요. 실제로 혹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각 은행 점포마다 이른 아침부터 상품권을 사기 위해 몰린 사람들로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지경이었는데요. 물론 명절을 앞두고 시장에서 전통 제수 상품을 마련하기 위해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상품권에게 사람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더니 봉투를 수거해가는 수상한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차량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깡에 나선 정황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아주머니는 상품권을 사다 달라는 업체에 부탁을 받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왜 매년 끊이지 않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예, 내 취재를 하고 보니까 온누리 상품권의 환전 절차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온누리 가맹점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나 가가지고 바꿀 수 있었는데요. 환전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몇몇 경우만 집중 단속하기 때문에 꼼수를 부릴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매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현금 영수증 처리도 잘 안 되면서 물품 거래 없이 돈만 바꿔가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만 3,200여 건이지만 실제로 담당 부처는 상인들의 양심이 막힐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3,200여 건 중 실제 가맹점 취소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30여 건에 불과해서 처벌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민지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